운영이 옆은 내 자리니까. 당신 걔 감당 못해. 그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. 나는 10년 동안 운영이 옆에서 견디고 버텼어. 그동안 간쓸게 다 빼주고 목숨 걸고 영혼까지 바쳐서 걔를 지켜왔다고. 왜요? 뭘 위해서? 그야 뭐 그 애를 진심으로 아끼고. 돈? 그 여자 책 팔아서 돈 좀 버셨죠? 대가를 충분히 받아놓고 왜 일방적인 희생인 것처럼 뻐기시죠? 뻐기다니! 내가 걔를 돈벌이 도구로만 여겼으면은 내 회사 말아먹을 때 당장에 그냥 갖다 버렸어. 문정이랑 나라는 그깟 그 자본주의로 얽혀있는 그런 단순한 사이가 아니라니까? 그럼 뭡니까? 문영이한테 난 회사 대표이자 스승이자 오빠이자 남자!